안녕하세요. 반드시 서포트즈의 어른아미씨 팀 정혜빈입니다. 공윤주입니다. 코스프레 의상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취미생활로 만들고 입었으면 저작권 침해일까요? 캐릭터물이니까 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코스프레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캐릭터를 만든 그 작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저작권의 하나가 아닐까? 정답은 X입니다. 진짜? 아 근데 진짜? 왜? 왜냐하면 코스프레 의상을 그냥 동의가 없어도 취미생활로 개인 취미생활로 이용하는 거니까 뭐 상업적인 거 상관없이 돈만 안 되는 거야. 개인적으로 그냥 입고 뭐 동호회 나가든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구매한 책을 집에서 스캐너요? 북 스캐너에 담아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요? X. 왜 달라? 뭔가 내 틀린 거 같잖아. 이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유포를 한다면 그때 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게 아닐까? 나 바꿀래. 맞아. 유포를 안 하면 그치. 자기만 쓰면 상관이 없지. 네, 정답은 X입니다. 야, 진짜. 왜 내가 맞춘 거야? 정답이 정말 맞았어요. 근데 이거를 뭐 인쇄소에서 스캔을 하는 거는 전문 스캔에서 하는 건 안 되는데 개인 이제 집에서 가정용 스캐너로 하면은 괜찮고 그거를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. 베토벤의 악보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편곡하여 유튜브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? 알겠습니다. 편곡은 할 수 있는데 유포를 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도 약간 유튜버 같은 것도 상업적으로 나중에 조회수 같은 걸로 또 돈을 버는 목적이 있고 수입이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다른 가수들은 모르겠는데 베토벤은 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작권이 없어. 그래서 모든 사람이 50년 맞아. 50년 그래. 그랬던 거 기억나 웃기다. 정답은 5입니다. 왜냐면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는 거예요. 그래서 베토벤이 죽은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베토벤의 저작권을 소멸했기 때문에 편곡은 가능하지만 베토벤의 악보를 사용해서 연주를 한 그런 연주곡을 똑같이 그냥 올리면은 그것도 침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직접 편곡을 했기 때문에 악보를 이용해서 편곡한 거는 괜찮습니다. 안 거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다시 생각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활동하면서 그래도 좀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려니까 이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작권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